이번 주는 겨울에 쉽게 지칠 수 있는 방광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. 방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광경은 눈 안쪽에서 머리, 머리 뒤쪽, 등 뒤, 엉덩이, 허벅지 뒤쪽, 종아리 뒤쪽에서 발바닥까지 흐르면서 몸 전체의 4분의 3을 덮는 큰 물줄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. 때문에 방광경의 흐름이 약해지면 소변의 소통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쉽게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데요. 자, 그럼 방광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 함께 해보실까요?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. 자리에 앉아서 양 무릎을 좌우로 벌린 후양 발바닥을 붙입니다. 그리고 양손을 주먹 쥐어서 양쪽 발의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온폭 들어간 부위를 발목에서부터 발바닥 그리고 조끝까지 니은자 모양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정도의 속도로 2, 30회 반복해서 마사지를 합니다. 그리고 양다리를 앞으로 쭉 펴서 양발을 붙여보세요. 양손을 깍지 껴서 숨을 마시면서 만세 하듯 들었다가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서 이마가 다리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. 자, 이때 되도록 등과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해보세요. 최대한 참았다가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듭니다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양다리를 앞으로 쭉편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껴서 숨을 마시면서 내쉬면서 아유, 죄송해요. 숨을 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양다리를 앞으로 쭉편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껴서 숨을 마시면서 내쉬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 최대한 참았다가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듭니다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양다리를 앞으로 쭉편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껴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깍지 낀 팔을 만세 하듯 들어 올렸다가 내쉴 때 상체를 숙여서 이마가 다리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숨의 숫자를 세면서 최대한 참았다가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. 오늘은 방광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.